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영도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되신 것과 관련하여 수리아랍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의 새로운 직무 수행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수리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친선관계가 각하의 영도 밑에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더욱 강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1년 12월 30일 디마스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의 즈음에서 오중읍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 장병들을 축하하신 소식을 1일과 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의 즈음에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 장병들을 축하하셨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싸움 준비와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갖출 때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와 사단을 전군의 모범이 되게 하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쿄신붕, 아사히신붕, 니혼게이자이신붕,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도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신 스무돌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민 모두는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그 1992년 1월 3일에 발표된 1호작의 자자구구를 정말 심장으로 새겨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세와 이른 그날로부터 흘러온 지난 10여 일간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사회주의업을 존중시켜 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나날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종말에 대해 떠들고 있던 199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거전적 노작,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지고 나가지 못한 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업 수행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20년간 역사의 모진 시련을 헤치며 어버이 장군님과 함께 사회주의를 지켜오는 과정에 어버이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 원칙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심장으로 절감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역적 폐당이 그 무슨 급변사태와 체제 변화를 유도할 기회라던 것처럼 미쳐 날뛰고 있지만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 둘이 더욱 굳게 뭉쳐 주체의 사회주의 길을 영원히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모두 다 올해 공동사설 광업 관철해라.
장엄한 대진군의 새해 초다짐에 상온세민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수도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들의 수천 톤의 세민트를 실은 열차를 떠나보냈습니다. 피눈물 속에 2011년을 보내고 이렇게 새해 2012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장군님이 강성 무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고 또 김일성 조선이 새로운 백년대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시각에 우리는 바로 상원이 노동기급을 믿고 장엄한 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이 그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이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 기술자들이 떨쳐나서 여느 때 같으면 한 주일이나마 걸리던 소속로 보수를 단 하루 동안에 끝내고 세멘트 생산에 총돌격해서 이렇게 지금 건설장으로 실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해에 세멘트 생산에서 기적을 창조해서 나라의 수많은 중요 대상 건설장들마다에서 완공이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와 올해 공동사설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문천강철공장의 노동계급이 새해 첫 출강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서 지금 철강제 생산을 계속 힘있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우리 문천강철노동계급의 마음은 지금 저 생기로의 선물보다 더 뜨겁고 위대한 장군님의 윤직혀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영예군들의 생산열이는 저 붉은 샘물처럼 펄펄 끓어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부터 전기로의 전국 순간 자동 조정 장치가 완성된 데 맞게 영예 시간을 훨씬 앞당기고 압연 CC를 높여서 지금 매일 철강제 생산을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 높이 총공격전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지체철 생산체계를 하루빨리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동지 후손답게 김정일 동지 전사 제자답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영도를 옥센 강철 기둥으로 굳건히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당면한 농사차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새해 공동사설에서는 현 시기 인민들이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이 강성국가 건설에서 처음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 벌방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그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사건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미국리안의 전체 농근로자들은 올해 어떻게 해서나 더 많은 고름을 생산해서 새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지적된 대로 이 모든 논밭을 옥토로 전면시키겠습니다. 맹세는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고름을 내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해서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 모시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한 톤의 고름을 내도 잘 썩은 것으로 한 삽의 갯바다 굵을 파도 질 좋은 것으로 파자. 빈말로서가 아니라 실적으로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자. 이것이 우리 청년작업하는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인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질 좋은 고름을 많이 마련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령천군 신암협동농장을 비롯한 주변 농장들에 보내주어 새해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평안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올해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수백 톤의 질 좋은 부식 대비와 도시고름을 마련해서 백송협동농장에 실어다 줌으로써 당면한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서
알곡 생산을 획기적으로 누릴 교리를 안고 떨쳐나선 황리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수천 톤의 도시고름을 장만해서 새해 농사 차비로 들끓는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 내무군 진광철 소속 부대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대에서는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짧은 기간에 천여 톤의 질 좋은 고름과 많은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해서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순안구역 산양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이 보내주었습니다. 민족의 대국상 앞에 지온 리명박 역족 폐당의 만고대제를 끝까지 결산할 것을 선언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난해 12월 31일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성명에서 리명박 정권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성명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신화망, 보도망, 방송망,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지 통신과 인터넷 통신 로스발트, 미국의 UPI 통신, CNN 방송과 VOA 방송, 신문 워싱턴 포스트, 인터내셔널 히랄드 트리뷴,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과 이루나 통신, 파르스 통신, 오스트랄리아의 ABC 방송, 마자리의 MDA 통신, 오스트리아의 아파 통신, 슬로베니아의 STA 통신, 프랑스 신문 르뿌앙, 몽드, 주르날 디 디망슈, 잡지 노벨 옵스르 바테르와 텔레비전 방송들, 일본의 NHK 방송과 마이니치 신봉도 조선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엄숙히 선포, 이런 제목으로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조선이 사회주의 건설업을 계속 추진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와 관련한 미국의 VOA 방송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선인민이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슬픔을 힘으로 받고 사회주의 건설업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리라고 확신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진선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 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해 중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한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양, 평성, 사리원, 해주, 강계, 해산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으며 원산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전반쪽 지방에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쪽 지방에 가운데 층 구름과 높은 층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5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4일 수요일 음력으로 섣달 요라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북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소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소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북소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내지 3m로 높다가 1.5m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